홍콩 후츠. 자, 오늘도 이제 리턴입니다. 리턴이 이제 외국을 갔다가 돌아온 학생인데, 저번 영상에서는 조금 늦게 돌아온 학생, 중3 정도 돼서 돌아온 학생이고,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때 갔다가 초등학교 때 돌아온 친구들의 사연입니다. 이 같은 리턴이라고 해도 시기에 따라서 처방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 캐나다에 갔다가 초등학교 때 귀국을 한 리턴이의 사연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홍콩쌤 유튜브, 최근 뭐 여러가지 강의 시청하고 있는 6학년,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애들 아빠 연수를 따라서 첫째 남자네요. 남자, 초3, 둘째는 여자애, 6살. 그러니까 초3, 6살 때, 10살하고 6살이네요. 10살, 6살, 4살 터울이네요. 캐나다에서 1년간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캐나다 좋죠. 저도 캐나다 짧게 연수 받았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내려져서 급히 파닉스를 아주 대충하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파닉스 아주 대충하고 캐나다. 또 기본기 장착을 그래도 최소한 하고 가셨네요. 말하기는커녕 적응하기도 어려웠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 말이 떠듬떠듬 나오더니 기본적인 영어는 다 사용할 정도가 되었고, 오, 그렇죠. 애들은 생존이니까 사실 쉽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볼 땐 그래도 쑥쑥하네? 지만 애들은 아마 필사적으로 그 안에서 듣고 이렇게 살려고 귀 쫑긋 세우고 했을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튼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생존 영어를 뚜뚜뚜뚜 하고 매직 트리하우스를 더듬더듬 읽게 되었을 때, 이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쉽겠다. 아쉬울만 하죠. 저도 이런 생각 드는데, 저 애라면 엄청 아쉬울 텐데 뭔가 할만하니까. 독립적으로 읽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전거 혼자 쭉 타고 다니는 거 똑같거든요. 코스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한국 돌아왔어. 여튼 그해 여름 다시 아쉽고 영어 불안감도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렇죠, 쉽지 않았겠지만 이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캐나다에 가서 커뮤니티 센터를 다니면서 두 달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땐 아주 인과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따라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자연스럽다. 네. 아빠가 지금, 네, 아빠 직업이 뭐세요? 네. 여튼 시골로 왔어요. 교육 환경이 지금 너무 지금 바뀌었는데. 학원은 있지만 화상만 하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뭐 책, 영어로 된 영어만 보면서 시간 보내고, 6학년 2학기. 와, 그러면 아까 그 3학년 10살짜리 아들이 지금 13살이 된 거죠, 그죠? 맞나? 10살, 11살, 12살. 그쵸, 13살 맞네. 6학년 2학기 돼서 선생님 홍콩 문법과 필리핀 원어민. 아, 그럼 5학년 때부터 해서 1년 차가 된 거지, 그죠?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지금 생겼네. 앞에 것까지는 그럼 히스토리인 거고 감 잡았어요. 일주일에 두 번 자유롭게 화상 영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문제는 곧 중학교 갈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짜리 이 친구죠. 말하기 읽기 독해. 제가 볼 땐 대충 때려 잡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나 쓰기와 단어 암기 문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원을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더니 말하기 읽기 독해 부분은 중정도 나오는데 쓰기 문법이 아예 안 되어서 기초반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리턴이죠. 리턴의 문제라고 합니다. 리턴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시 백업을 해서 깔아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특히나 여기는 즉석으로 뭔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아쉬워서 백업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이렇게 시골로 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물론 인생이 되는 건 아니겠죠. 약간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원을 다녔죠. 아들이 책이 너무 쉽다고 해서 상담을 하니까 쓰기와 문법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레벨을 올린다고 한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뭐야, 또 되게 쿨하게. 지금 문법 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이해가 될 때까지 들을 생각하라고 윽박을 질렀네요. 뭔가 지금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 영어를 놀이로 접해서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문법이랑 쓰기 단어 암기가 들어가니까 거부감이 확 생기나 봐요. 그쵸? 리턴이들은 이거 100% 이런 게 생길 겁니다.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이렇게 해서 중학교를 가서 괜찮은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안 되죠. 안 괜찮죠. 그냥 이대로 가면 쭉 갭만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영어를, 특히 한국에서 학습 영어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고 갭만 쭉 벌어지게 되죠. 왜? 학교는 계속 이렇게 수준이 올라갈 거잖아요.
아이는 그대로 있으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방향 설정을 지금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제가 다른 거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원어민 발음으로 위안이 되었는데 점점 필리핀 발음이 되어가서 가끔씩 헉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고, 필리핀 영어 쪽은 제가 그래도 들은 바가 좀 있어서 제가 지인한테 좀 물어서 필리핀 발음 좀 괜찮은 것을 나중에 댓글로 좀 달아달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놓을게요. 그래서 두 번을 사실은 요거 하더라도 나머지 인풋을 뭐 DVD라든지 요런 것들 혹은 들으면서 청독을 한다든지 요런 과정에 있어서 AE, American English를 이렇게 해주면 사실 너무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런 시골에선 선생님의 수업이 한 줄에 빛이 된답니다. 네. 자,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공! 훗! 요지는 이거죠, 그죠? 외국 생활을 좀 하고 맛을 보고 좀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시점에 들어와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백업을 하면서 후속 과정을 더 이렇게 좀 잘 쌓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적진 않아서 화상 영어랑 지금 홍공호법 정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백업을 또 충실하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거기에 비해서 부모님이 이제 레벨 테스트 받고 아이가 학원에서 튀어나오면서 아마 내가 그래도 방법을 마련했는데 랜딩을 하지 못했네 라는 그 불안감이 지금 제가 볼 때 커지면서 다시 이렇게 상담을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아드님은 뭐 늦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중1까지도 제가 볼 때는 골든타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홍공문법 하고 있죠, 그죠? 홍공문법 초등 말고 지금 기초형 문법 레벨 1, 2, 3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내년, 즉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레벨 3까지는 완강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아시겠죠? 천천히. 천천히 완강 충분히 나옵니다. 한강 떼는데 천천히 가면 두 달이면 떼거든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도 레벨 3까지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고고로 좀 나가게 하시고요. 이 친구 지금 시점에 제가 볼 때는 영어 독서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약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독서 아까 매직 트리하우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영어 독서 목록을 쭉 리스트업을 저는 좀 보고 싶었는데 영어 독서가 없네요. 계획을 잡아서 영어 독서를 일주일에 몇 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reading for pleasure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책 독서 요거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영어 독서를 계속 좀 나갔으면 좋겠고 짬날 때마다 읽은 책을 오디오북으로 자기 전에라도 이렇게 좀 좀 들으면서 좀 잤으면 어쨌든 깨어있을 때 좀 미국식 발음 그냥 아까 그 필리핀식 발음에 약간 좀 걱정이 있으시니까 그걸 좀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DVD 같은 거로도 좀 시청하는 것도 좀 이렇게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획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예 목록화 메모하시면서 아이랑 함께 이번 주에는 책 뭐뭐 읽었다 DVD는 뭐 봤다 이런 식으로 활자 오디오 요거를 좀 균형을 좀 먼저 잡으십시오. 학원보단 제가 볼 때 이게 먼저입니다. 그거 잡고 문법은 홍공문법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쓰기 있잖아요. 쓰기 이 친구 영어 일기 써도 될 것 같은데 영어 일기? 사실 모르겠어요. 쓰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틀려도 일단 이 친구는 아웃풋 할 수 있어요. 틀리는 거 엄마가 첨삭해 주지 말고 짧게라도 습관을 잡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이 친구는 한 줄 하루에 한 줄 적어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줄이라도 해서 일주일에 4회 정도 일기를 쓰면 약간 보상을 주게 해서 한 3주 정도 즉 12번이죠 그 정도에서 일단 정착을 시키십시오. 이게 재밌는 게 틀리는 거 지금 당장 첨삭해 주지 않아도 아까 독서의 양이 좀 점점 많아지고 수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이제 올려주시게 되면 그 안에서 문법을 또 간접적으로 지금 익히게 되고 동시에 지금 홍공 영문법을 지금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본인이 셀프 커렉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일단은 습관하는 데다가 1순위를 두시고 영어 일기를 일주일에 4번씩 3주 정도 먼저 습관화 시키시고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줄, 3줄 이런 식으로 글밥을 점점 늘려나가게 하십시오. 이 친구한테는 뭐 필사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어려운 토플 수준의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시킬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지금 좋은 상태인데 왜 그걸 망쳐요, 굳이? 그렇기 때문에 독서, DVD, 그리고 아까 듣는 거, 오디오 꼭 미국 영어 쪽으로 잘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일기를 통해서 쓰기 같은 거 시키시면 되고 문법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올해 쭉 이어나가시면서 애가 공부를 어떻게 잘 해나가는지를 관리만 하십시오. 즉 방목만 하십시오. 방목. 자 그리고요. 이미 지금 독서를 하다 보면 영단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장은 원래면 지금 중학교 영어 단어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국내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 친구 리턴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만 하는데도 조금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어머님도 이 친구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도 체크를 해주는데 노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단어는 지금 당장 제가 푸시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어일기부터 문법과정까지 착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야 영어 단어장 하나 정도 제일 얇고 쉬운 거 이 아이는 중 1, 2학년 때 그것만 한 3, 4번 돌릴 거예요. 그래서 너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이것만 홍공쌤이 3, 4번 돌리면 된대. 그때부터는 그쵸.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거 더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리턴이 친구들이 수행평가 이런 거 다 무너져요.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주로 고학년이라든지 학교 바뀌고 들어오면 이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데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까지 생각해서 내년에는 중학생활에 소프트랜딩 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영어 단어 해보면 금방 또 그동안 학습해온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어 같은 것도 한번 쑥 훑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훑어도 독서량이 이미 올라가게 되면 이미 중학교 단어는 다 커버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년에 아마 수행평가라는 거대한 산을 올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훗! 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순서를 이렇게 좀 바로 잡아드리고 어떤 식으로 습관화를 잡아라 라고 조언해드렸는데 잘 실천해보시고 중간중간 또 이렇게 소식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안 남기다가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담이 오면 바로 잡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소식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다른 분들도 내가 느낀 점 이런 것들 또 조언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 응원 이런 것도 너무 좋겠죠. 오늘 상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상담 또 이렇게 받고 싶다 남기실 분들은 자세하게 요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성공!